1975년부터 잠깐 보면은 0이 아닌 2시스 AB에 대해서 F A, B가 A-B 아이즈매 A+B 아이즈 나타낼 때 F1.2+F2.4+F3.6+점점점 F2.2+F2.4+F3.6+점점점 F2.2+F2.4+F3.6+점점점 계산하라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크게 나오고 점점점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추론력을 영위하는 문제가 될 것이고요. 수능형 형태의 문제가 될 겁니다. 문제를 만약 풀어보면은 일단 규칙성을 좀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점점점은 규칙성 찾아내라고 했죠. F1.2라고 하는 것을 살포시 계산을 해주면 말 그대로 A 대신에 1 넣고 B 대신에 2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1-2i+2i가 될 것이고. 자, 얘 실수화 시켜주면 어떻게 돼? 그치. 1 플러스, 얼마? 4 이렇게 될 것이고요. 얘는 1 플러스 2i에 대한 전체 제곱에 대해서 5분의, 됐어요? 앞에 거 제곱하면 1이고요. 뒤에 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4i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4i 제곱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3. 1 플러스 4i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4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플러스 4i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F2,4다. 라는 걸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F2,4를 계산하면은 자, 2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 4i가 될 것이고요. 2 플러스 얼마? 4i가 될 것인데, 얘 마찬가지에 보세요. 분모, 분자 각각 2씩 묶어주면요. 1 마이너스 2i가 될 것이고, 2로 묶어주면 1 플러스 2i가 돼서, 2랑 2랑 약분돼서, 앞에서 보였던 F1,2와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됩니다. 요것만 남잖아요. 근데 결국 뭐다? 얘랑 똑같잖아요. 그 얘 계산 하나만은 뭐가 나오겠어요? 똑같은 식이니까 당연히 얘가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러면 F3,6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나올까? F3,6도 계산 하나만은 뭐가 나올 것이다? 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i가 나올 거란 말이지. 자, 이렇게 해서 규칙성을 찾아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5분의 3 플러스 4, 5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i라는 것이 몇 개 있는 걸까요? 자, 여기 있는 숫자 봅시다. 여기 1, 2, 3, 점점점 어디까지? 20까지 있는 거니까 이걸 총 몇 묶음 한 것이다? 그렇지, 곱하기 20 묶음 한 것이 되겠죠. 20 묶음? 20개를 갖다가 더한 것이 되겠죠. 그럼 곱하기 20 해버리면 약분이 돼서요. 마이너스 12 플러스 16i다 라고 해서 정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추론력을 요구하는 수능형 문제였다. 그 다음에 373번 볼게요. 임의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연산 동글뱅이를 이런 식으로 갖다 표현했대요. 약속의 문제니까 어떻게? 약속 그대로 갖다 따라가시면 되겠죠? 앞에 거에다 1을 더, 뒤에 거에다 1을 더해서 둘이 곱해버려 라고 하는 거예요. Z가 2 플러스 I분의 5라고 했을 때 못생기게 생겼으니까 실수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하시고 Z 동글뱅이 Z 바의 값을 갖다 구하라. 일단 Z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Z부터 이쁘게 좀 나타내줘야 되겠다. 2 플러스 i가 i분의 5다라고 하는 거 실수하시면 어떻게 돼? 그렇지. 2 플러스 i 곱하기 2 마이너스 i가 되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얼마? 4.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5 곱하기 어떻게 된다? 2 마이너스 i가 돼서 얘랑 얘랑 약분돼 버리니까 분모는 없어지겠죠? 그럼 분자만 남네요? 2 마이너스 i다라고 하는 거죠. Z가 2-i다 라고 하는 건 Z반은 얼마예요? 그렇지. 2 플러스 i다 라고 해서 파악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때 Z, 그 다음 동글뱅이 Z바다 라고 했으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2-i, 그 다음 동글뱅이 2 플러스 i의 값을 갖다 놓고요. 그럼 약속 어떻게?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겠죠? 앞에 거 2-i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1을 더하고 그 다음 뒤에 거 2 플러스 i에다가 얼마를 더해서 1을 더해서 해주면 되겠죠. 이해 갑니까? 그럼 요걸 계산해주면은 얘랑 더하면은 3 마이너스 i가 될 것이고요. 얘는 3 플러스 i가 돼서 자 어떻게 돼요? 다시 써볼게요. 3 마이너스 i 그 다음 3 플러스 i 이렇게 돼버리니까 계산해주면 합차공식이죠. 9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그래서 답은 얼마? 10이라고 해서 지금 답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요
얘 자체를 갖다가 약속을 갖다 꾸며버리면 Z 플러스 1 하고요. 그 다음 Z 플러스 1하고 Z 바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 오케이. 자, 그러면 얘 어때? Z 바 플러스 Z 바 플러스 1. 요거 놓고 계산하셔도 상관없죠. 하지만 이 계산은 조금 이제 힘들어 보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바로 실수해서 답을 찾아낸 겁니다. 373번이었어요. 374번. 복소수 Z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Z 플러스 Z 바의 값을 갖다가 구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복소수 Z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자, 그럼 조건들 보도록 합시다. 가. 1 플러스 I 플러스 Z라는 것이 양의 실수다 라고 했어요. 1 플러스 I 플러스 Z라는 게 양의 실수다 라고 했습니다. 복소수 Z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구체화시켜서 A 플러스 BI라고 놓고 가라는 거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1 플러스 I 플러스 Z, 즉 A 플러스 BI 이것이 바로 뭐가 된다? 양의 실수가 된다. 자, 복소수 어떻게 해요? 안 이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이쁘게 바꿔줘야 되겠죠? 실수부 플러스 허수부 I를 나타내주면 A 플러스 1하고요. 플러스 어떻게 될까? 1 플러스 B, 그 다음에 I 이렇게 되겠네. 이것이 양의 실수.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다? 양의 실수다라고 하는 건 A 플러스 1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야 되겠죠. 0보다 커야 되겠죠. 그 다음 1 플러스 B는 얼마? 0이어야 되니까 B 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어야 되고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 가에서부터 찾은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Z 곱하기 Z 바가 4가 나온다라고 했어요. 나 조건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BI라며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랑 곱했을 때 이것이 4가 나온다라는 것은 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I니까 어떻게 돼요? B 제곱 I 제곱이니까 플러스 B 제곱 나오겠죠. 이거 많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도 웬만하면 조금 외워두도록 하시고요. 이것이 바로 4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시켜보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A 제곱이라는 게 플러스 1은 4 나오게 됐어. A 제곱은 얼마다? 4. 그럼 A는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모두 될까요?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렇지.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라고 해주면 될까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최종적인 답 체크해 주시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아니라 플러스 루트 3이죠. 플러스 루트 3. A는 루트 3이다 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아이고야 조건을 만족시킬 때 Z 플러스 Z 바의 값을 구하는 거네. 그럼 Z가 뭐예요? A 플러스 BI다 라고 했었는데 A가 얼마야? 루트 3이죠? 그 다음 B값은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죠? 그 마이너스 I입니다. 그 다음에 Z바는 어떻게 될까요? 루트 3 플러스 I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실수부 2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 2루트 3이다. 최종답은 2루트 3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 다음 375번 봅시다. 375번을 보게 되면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이라는 것이 1 플러스 i분의 i, 1 마이너스 i의 n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에 대한 n제곱이라 할 때 f1부터 시작해서 4까지 합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얘는 점점점 아니니까 어떻게 해? 4개밖에 없으니까 4개 직접 구한다는 느낌 해줘도 되고요. 이거 알고 있으라고 얘기했죠? 요거 실수화 시키면 어떻게 나온다? 잘 나오는 거니까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i, 얘는 플러스 i로 튀어나오게 된다. 있는 그대로 갖다 식 써버리면 fn이라는 값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i의 n제곱 플러스 그 다음 i의 n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저거요 밑에 두 번째 거요. 아이가 되는 거. 이거요? 아, 네, 마이너스 i 저거요. 이거요? 거기 저 밑에 분모구가 마이너스로 되는 저 마이너스 i 안 나오고. 다시요? 밑에 분모가 1 플러스 i가 아니라 1 마이너스 i에 안 되죠? 1 마이너스 i분의 1 마이너스 i는 말 그대로 1이고요. 같은 것끼리 있으니까. 네.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 형태가 잘 나오기 때문에 이 형태를 고스란히 외우라고 했던 거였어요. 즉, 1하고 i랑 한 번 더하고 1하고 i랑 한 번 뺀 형태랑 1하고 i랑 한 번 빼고 1하고 i랑 한 번 더한 형태인데
분모에 1-i, 분에 분자에 1+i가 들어가는 형태, 그 다음 분모에 1+i, 분에 분자에 1-i가 들어가는 형태가, 얘는 플러스 i, 즉 얘가 나오는 거고,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i, 얘가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해서 실수화시키는 과정의 번거로울 거니까 얘는 공식처럼 알아두면 문제 풀 때 유용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유형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 이해갔어? 네. 자, 그러면 f, n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됐으니까 f1의 값을 한번 보면 n 대신에 1을 갖다 넣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i에 대한 1제곱 플러스 i에 대한 1제곱이니까 얘는 얼마가 나올까? 마이너스 i 플러스 i로다가 제로가 나오겠네. f2의 값은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i에 대한 2제곱 플러스 i에 대한 2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를 2제곱하면 앞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 i 제곱과 같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i 제곱은 얼마?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그럼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i의 3제곱 f3 f3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i에 대한 3제곱 플러스 i에 대한 3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i에 대한 3제곱은 마이너스 그대로 살아있고 i에 대한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i에 대한 3제곱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요거는 i에 대한 3제곱으로 쓸 수 있는 것이지.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까? 얘는 얼마예요? 얘는 마이너스 i지? 그럼 플러스 i가 나오겠네. 얘는 얼마니까? 마이너스 i죠? 둘이 더하면 얼마? 0 나오겠죠.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 자체가 i 3제곱, 그 다음 i 3제곱이 하나의 뭐다? 하나의 뭐다? 그렇지. 계수라고, 이거 뭐냐, 문자라고 해석해 보면 앞에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거고 앞에는 플러스 부호가 붙은 거고 둘이 더하라고 했으니까 단수 관계가 되는 거지. 그럼 제로 당연히 나오겠죠. 그 다음 f의 4제곱, f의 4제곱이라고 한다면요, f의 4제곱이다라면 마이너스 i에 대한 4제곱 플러스 i에 대한 4제곱이다 라고 해서 마이너스 i에 대한 4제곱은 i의 4제곱과 같으니까 1이 될 것이고요, i의 4제곱은 플러스 1이 되니까 답은 얼마? 2가 될 것이고, 그럼 이거 싹 다 더하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답은 제로 나오겠네요. 얘 싹 다 더하는 거니까 답은 0 나올 것이고, 그 다음 376번을 보게 되면 0이 아닌 세실수 a, b, c에 대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는 게 마이너스 루트 a, b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a도 음수, b도 음수라는 얘기죠. a도 음수, b도 음수라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루트 b분의 루트 c다 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루트 b분의 c다 라고 나온다면 c는 뭐예요? 양수, b는 음수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a, b, c의 부호를 갖다가 b는 그대로 있으니까 똑같죠. a, b, c의 부호를 갖다가 체크해놓고선 그 다음 루트 a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b, 그 다음 플러스 루트 c에 대한 제곱을 간단히 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잊지 말고 체크해 놔야 될 게 이런 것들이지. 어떤 것들? 얘가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 a가 0보다 작고 b도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절대값 요거 마이너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이런 거죠. a가 음수고 b도 음수고 라고 할 때는 마이너스 아니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이거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로 나오지만 거꾸로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성립할 때 이 조건이냐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건 아니라고 했지.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b는 0보다 작거나 같다인 경우에서도 이 조건은 성립하게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다 반드시 뭘 붙여줘야 돼? 부모를 붙여주는 것이 좋겠죠. 근데 여기서 c는 어떻게? c도 붙여주면 좋겠는데 당연하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건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했어?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 안에 있는 숫자가 음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근호 밖으로 빼주고 그 다음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이 옮겨서 나온 게 아니라 그랬잖아.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거니까 얼마? 그냥 말 그대로 6이죠. 이 6은 어떻게 곱한 거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인 거예요. 2 곱하기 3이 아니라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에서 6이 나온 거예요. 2 곱하기 3에서 6이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빼주는 거 외워야 돼. 마이너스 빼주는 거가 아니라 마이너스 빼준다라고 생각하지만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빼준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려고 하는 거고, 이건 내가 암기하라고 했잖아. 왜 그런지 과정에 대해서 얘기해 줬었고. 둘 다 음수일 때만이 B가 음수일 때만. A, B가 모두 음수일 때만이죠. 어제 질문했던 게 내용 개념을 다시 질문하고 앉아있어? 시큰 설명하고 앉아있는데. 그 다음 C도 어떻게 해? 0보다 크다 갔다 있는데, 부호 설정하면서 잘 보세요. 그럼 여기까지 등호 치는 것까지 여러분들 이해해서 아싸 됐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C 부분 여기서 봤을 때요, 요 부분만 봤을 때 C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 B는 0보다 작다 이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분모에 0이 들어가 버리면 된다 안 된다? 분모에 0이 들어가 버리면 수학적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B는 등호를 붙이면 안 돼요. 여기 부분에서는, 여기 부분에서는 A가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고 B도 어떻게 0보다 작거나 같다였지만, 여기 부분에서 B는 0보다 작다였으니까 둘의 공통범위라고 한다면 B는 어떻게 해야 돼요? 등호를 붙여주면 안 된다라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줘서 이 부호를 갖고 여러분들이 객관식 1, 2, 3, 4, 5번을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앞에 부분 첫 번째 거에서 봤을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B인데 둘이 곱했더니만 근호를 같이 쓰고 A랑 B랑 같이 곱했는데 근호밖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 거예요.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고 붙여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경우다? A도 음수, B도 음수예요. 하지만 등호가 성립하는 과정도 당연히 될 것이고 A가 0, B가 0이어도 이 조건은 성립하게 되겠죠. 마이너스 루트 0 곱하기 0은 그냥 0 나올 테니까. 이 과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C가 양수고요. 그 다음 B는 음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 B는 0이면 안 되니까. 분모 0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범위와 이 범위에 공통된 범위니까 A, B, C의 부호는 뭐라고 결정을 해줘야 돼? A는 0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B는 어떻게 된다? 얘와 얘의 공통 범위니까 0보다 작다죠. 그 다음 C는 어떻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놓고선 생각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통 범위로 놓고요. 그러면 1, 2, 3, 4, 5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보기 같은 경우에 이거, 야 이거 를 갖다 놓고 봐야 되겠네. 자, 루트 A 제곱이다 라고 했어요. 제곱되어지는 수가 A인데 A가 어떻게 음수 또는 0이라고 했으니까 음수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붙여줘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가 나올 것이고, 절대값 B 역시 마찬가지죠. 절대값 B 오늘 좀 하게 될 건데 절대값 A라는 게 나오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법? A가 있고 마이너스 A가 있고. A로 튀어나오는 경우는 A가 0보다 클 때이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A를 튀어나오게 되면 A가 0보다 작을 때이죠. 예를 들자면 절대값 마이너스 2다라고 했을 때 절대값 마이너스 2는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인데 마이너스를 떼서 2가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얘는 마이너스 오히려 어떻게 한다?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알맹이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2가 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B가 음수였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B 붙여서 나와야 된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 루트 C의 제곱이다 라고 했는데 C는 양수니까 얘는 그대로 튀어나오면 되겠네요.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튀어나오게 돼서 답은 얼마가 될까요? 라면 답은 2번 이렇게 해서 최종 체크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B 플러스 난이도 복소스 파트 문제였습니다.